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이 지나치게 불어나면서 금융 취약성이 과거 경제 위기 때보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은 발표에 따르면 민간 신용이 장기 추세 대비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신용 갭률이 지난해 3분기 5.1%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과거 신용카드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은은 이에 대해 금융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고 향후 금융 사이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